성남의 위상이 지금처럼 계속 될 것인가? 다시 다른 데로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이제 강남이 선호되는 이유는 길도 넓게 내고 그리고 인프라를 많이 갖다 쏟아본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집값이 우리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앞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조금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되고 좀 시장 상황이 바뀌고 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강남에 대한 얘기 하셨었죠? 네. 강남 부동산에 대한 얘기. 앞으로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똘똘한 한 채라는 네.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네.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집은 계속 희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another level,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혹은 네. 뭐 가격 자기의 자금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지방보다는 서울에 사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됐었었어요. 네. 근데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그 결국은 사람들이 항상 수요하기를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 이게 똘똘한 한 채인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낙후된 지역이어가지고 뭐 이랬던 지역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네. 수천 세대의 여러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로 여러 개가 막 그것도 같이 네. 몰려있는 네. 이런 데로 바뀌었어요. 주거타운으로. 이 똘똘한 한채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살기 좋으면 똘똘한 한 채죠. 그렇죠. 주거는 특히나 주거는. 근데 값은 차이가 나니까. 그 값이 차이 나는 네. 게 값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이거 커피 4,000원 뭐 이렇게 정가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제일 비싼 집이 얼마인지 그거보다 우리 집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우리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 맞추기 형태로 집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강남을 강남의 집값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강남의 집값이 얼마다 해야 그거에 맞춰서 키 맞추기 하면서 쭉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겠지만 폼 나는 데 살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한잔 하고 술 이제 택시를 탔어. 네. 아 압구정동 갑시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폼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선호하듯이 폼 나는 것 때문에 거기 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우리 저 국민들의 그 소비 성향 때문에 이런 불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폼 잡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어떤 그 가치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네.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거라는 게 사실 뭐 엄청난 다른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효용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금액 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거 만족도하고 미래 가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압구정 어디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 얘기 들어보면 주차 힘들고 그쵸. 그다음 물 새고 녹물 나오고 네네. 이런 데서 버텨야 되나. 근데 제가 보기엔 한 20년 버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지금 다른 새로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요즘에 밥도 다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전세주 거의 다 살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렇죠. 네, 투자 네.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구정 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실은 거주의 기능은 좀 많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고 사는 것 자체에서는 되게 가격 대비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뭐 대치 음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건들은 그냥 투자의 대상 어떤 내가 지분 가치로 생각을 해서 보유하는 형태고 실제 삶의 질을 생각을 한다면 뭐 당연히 전세가는 선택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옮겨가시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강남의 위상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될 것인가? 여기 강남을 대체할 만한 다른 곳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 강남이 있기 전에는 강북 뭐 이런 쪽이 더 살기 좋았어요. 사대문 안. 네네. 근데 강남으로 간 거잖아요.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게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다른 데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쇠퇴가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처럼 흘러가는 건데 지금 이제 강남이 선호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북에 비해서는 이제 강남이 과거에는 황무지 같은 이런 네. 땅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길도 넓게 내고 또 이제 조금 더 계획이 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 그리고 인프라를 많이 갖다 네. 쏟아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지금의 강남은 거기에 플러스 어떤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무형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네. 형태인 거죠. 강남이 최고다 막 이런 식의. 근데 강남도 강남 3구를 얘기를 하잖아요. 서초냐 강남이냐 네. 뭐 이거잖아요. 지금 서초가 가장 그래도
반포 쪽으로. 네, 반포 쪽으로. 네. 그 이유는 이제 반포 쪽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이제 개발이 네, 되면서. 새 아파트가 그쪽이, 많죠. 네, 그리고 한강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선초 쪽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강남 압구정이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또 바뀌겠죠. 네. 지금 사람들이 어떤 똘똘한 한 채나 어디가 제일 좋으냐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불안함인 거예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어떤 가장 최고의 자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를 이제 찾는 거고, 그게 사람들이 다 강남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강남에 모두가 컨센트레이트 돼 있는 거죠. 지금 집중되어 있는 형태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용산 쪽도 한남 뉴타운 뭐 이런 거 개발이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예전에는 네.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요쪽 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네. 서초, 강남, 한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서초, 강남, 한남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네.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네. 결국은 이 주거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집에 대해서 집값이 우리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산 가치가 어떤 손실을 입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크고 두려움이 큰 거죠. 오히려 이 자산이 더 많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게 어떤 가장 집중된 이슈고 네. 그거를 쉽게 판단하는 게 사람들이 다 강남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을 몰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앞으로 이 자산, 그러니까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조금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되고 좀 시장 상황이 바뀌고 나면 좀 이제 그것도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감사님 얘기한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가 살 시기인데, 제가 집을 사서 재미를 좀 봤을 때가요. 앞으로 아파트 집 사가지고 돈 버는 시대 끝났어. 이 얘기 나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 나왔는데 누군가가, 야,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때 제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잘하셨네요. 그걸로 한번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무관심해질 때가 살 때인데, 아직은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 아파트에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때는 이 바닥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이제 은퇴가 뭐 한 5, 6년 정도 남으신 이제 분을 만났는데, 돈을 이제 많이 버셨어요. 네. 이런저런 걸로. 근데 이제 소득 활동이 이제 줄어들 게 뻔하고 하니까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사볼까 이렇게 지금 하면서 현금을 좀 갖고 계신 형태이신데, 어떤 거 좀 관심 가지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도 살 때가 아니다. 과거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북 같은 경우는 수익률 6% 이상, 그래서 6에서 8% 정도 됐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어디 후미진데 있는데도 지금 수익률 4%도 안 되고, 지금 그 강남권 같은 경우는 2% 미만의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매도되고 있는 시장이다.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달해서 이게 좀 호가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집을 샀던 사람들은 1, 2%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샀던 사람들은 당장의 현금 흐름 말고 나중에 팔아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샀던 사람들이고, 되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나올 거고, 그때가 돼도 늦지 않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사도 좋은 시기는, 부동산은 굉장히 이게 무거운 자산이고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사실은 쉽게 팔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도 좋은 시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로 뭐 큰 기대 이익이 없다. 무관심해질 때. 그러면 실제 어떤 거품이 좀 제거된 네. 상황이 오는 거고,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내가 나중에 팔아서 어떤 큰 이익을 보기보다는 월세를 이만큼 받는 걸로써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지불하려는 시장, 네. 이런 시장이 왔을 때가 사도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셀코TV를 쭉 보시는 분들은 셀코TV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셀코TV에서 언젠가 부동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구독자가 안 오거든. 그때입니다. 그때 아, 이제 사볼까 하고 시장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팁 주셨네요. 또 해주실 말씀 없어요? 일단
부동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를 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형성하신 자산을 많이 형성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어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어떤 경험이 미래까지 꼭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 조금 더 시장을 현명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돈이 좀 있으면 네. 서울에서는 네. 한강변에 사는 게 맞는 거죠?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길 건너 한남동도 그렇고 송동 그쪽도 그렇고 네. 이쪽 그 이촌동 쪽도 그렇고 다 한강변이잖아요. 아, 다 되게 좋은 지역들을 네.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선택은 네. 그런 거품이 빠져있는 네.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이런 데 거품이 빠졌을 때. 그렇죠. 네.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재 진단해보고 산적해 있는 이슈들 어떻게 앞으로 풀려나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유튜브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거기에 구독자가 줄어들 때 그때 사볼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